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비행기 모델링 만들었던 영상에 언냅히는 거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언냅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버전이 제가 맥스 2022 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2023 버전은 저도 이제 설치를 해서 써봤는데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언랩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이제 한 단계 낮은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2024 버전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또 설치를 해보고 혹시나 그때는 그 부분이 고쳐졌으면 새로운 버전에 지금 설명하는 거를 그대로 응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만들어진 오브젝트에다가 U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UnnamUVW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신 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연도 색깔 선이 지금 보이시면 이게 지금 컴퓨터에서 가상으로 잘라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우선은 무시를 하시고, 무시하려고 하면 이게 안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컴피거에 맵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심즈에 있는 필에 심즈에 있는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포인트 투 포인트 심즈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서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자, 자르실 때 이제 요거는 내가 어떻게 자를 건지를 먼저 결정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통으로 그냥 다 잘라버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통으로 자르고자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다 잘라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좌우 날개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좌우 날개의 디자인이 똑같은데 굳이 이걸 두 번이나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날개 부분을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겹쳐주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윗뚜껑 부분 쪽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가 칼집을 안 내놓게 되면 이게 통으로 묶여서 제대로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부분에 끝부분 쪽에다가 칼집을 이렇게 네 군데를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있는 꼬리 날개 부분도 요게 그냥 피게 되면 이게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끼리 서로 겹친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제대로 안 펼쳐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조금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펼쳐졌을 때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피시고 난 다음에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 날개 부분도 나는 연결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여기가 연속해서 솔직히 다 펼쳐질 순 없으니까요. 여기 있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꼬리 부분에 이제 불나온 부분. 정식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부분도 이렇게 조금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부분 4개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는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3번으로 면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필에 보면 심지에 요거를 눌러가지고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면이 제대로 선택이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 필에 보면 요게 펠트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가지고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펴주시고, 자, 아래쪽 날개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브젝트를 다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펼치고 난 다음에, 물론 이거 그대로 그냥 하나, 한 곳에다가 잘 배치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날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따로따로 하지 않고요. 요거를 한번 그리면 반대쪽에도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보면 자, Edit UVS에 요거 미러 모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반대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자, 이제 요렇게 여기 있는 자석을 키시고 하나하나 자리에다가 똑같이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면, 자, 내가 드래그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잡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부분도 똑같이 자, 요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요것도 반만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 색깔이 똑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것도 브레이크로 떼시고 미러 모드로 이렇게 해서 반대쪽에다가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이래 주시면 작업하기 훨씬 더 편하니까요. 나머지도 사실은 다 반반인 부분들은 다 그렇게 해주셔도 되기는 됩니다. 조금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점을 하나하나씩 잡고 위치에다가 잘 맞춰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마주 보고 있는 부분이 비슷하니까요. 브레이크로 떼서.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림자 방향이 나는 좀 다르게 칠할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떼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하겠다 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다 하시면 웬만하면 붙이지 마시고 따로따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선은 다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곤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배치를 우선은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위에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보일 거니까 만약에 같은 몸체라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만약에 배치를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은 조금 작게를 배치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마찬가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작게 배치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잘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더 디테일하게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사일 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언랩에 들어가서 자, 맵심을 끄시고 뒤쪽 부분 잘라주시고 앞에 부분도 조금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된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다가 그어주시고 마찬가지 이것도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되게끔 하시고 나머지는 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자 이렇게 피신 거를 이제 요거랑 요거랑 오브젝트가 같은 거니까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픈 요 비데이트 가시면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에디트 폴리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태치를 눌러서 붙여주시고 다시 얘까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다시 언랩을 눌러서 자, 요것도 똑같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앞에 부분과 앞에 부분은 작게 들어가도 되니까요. 작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조금 더 크게 들어가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기 조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